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긴장과 그리고 위기 그리고 잠시도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선 우리 몸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 문명이 낳은 수많은 신종 질병, 고질적인 질병, 유전적인 질병, 우리는 한마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 그 순간부터 이 땅 떠날 때까지는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형선고 같은 진단이 떨어지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질병이 들어올까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역력이 떨어질 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의 에너지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때 반드시 질병은 틈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체력이 강하면 질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만병이라고 했습니다. 만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분은 선천적으로 변덕쟁이야.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이분은 종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침에 변했다가 저녁에 또 변했다가 저 사람 성격이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 탓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배후에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더
결혼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은 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마귀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이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은30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이런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 영생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존재해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직장생활도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총칼 없는 전쟁이 직장생활입니다. 옆에 동료가 때로는 선의 경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능력을 더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같은 부서에서 같은 직종에 같은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도 한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데 한 사람은 나고자가 되게 됩니다. 기업에도 살아남으려면 강한 자가 되게 됩니다. 또 사업가가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강한 자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약하면 강한 자한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강하고 믿음이 강하고 은혜 생활이 강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약하게 하다가는 너 반드시 넘어진다. 사탄 마귀는 이런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부활하실 때까지 사건을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을 보면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전해줬던 첫 인사는 첫 소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자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이 사건을 우리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있습니다. 성결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33세까지 성령님이 늘 동행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겨시는 유언 같은 말씀이 부탁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면 권능이 옵니다. 다시 말해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 내 증인 되리라. 정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 정인의 말은 말투리아. 무슨 말입니까? 헬라로 말투리아는 순교자입니다. 너 성령 받으면 목숨을 다 바쳐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나를 전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약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은 따라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한꺼번에 부어줍니다. 여기서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고 성령과 불,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내 기도가 불같이 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봉사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에게도 적극적입니다. 불같은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특징은 뜨겁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한결같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 전하다가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예수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용감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들이 담대해집니까? 성령과 불이 임할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의 성공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신 동안에 후회 없이 내가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불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시대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영웅인 대장군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종자는 모세의 심부름꾼, 모세를 시중드는 자, 모세의 옆에서 보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모세 다음으로 후기자로 세우실 때에 이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모세가 이 땅을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 가운데에서 이 모세 몸쪽인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전격적으로 들어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40년 동안 모세 대지도자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대군들을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는 갑자기 지휘관 자리에 섰을 때에 그는 너무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신명기 3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 땅을 떠날 때 하신 말씀이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때에 지혜의 신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려워서 이 사람을 찬 사람도 반항을 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실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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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미지의 땅,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너 돌려보낼 텐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비록 여호수아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는 대장군이 될 텐데 내가 너를 그 땅을 밟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미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긴 오신 싸움 나는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환경은 항상 우리를 때로는 밑바닥으로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으로 올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내가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꿈을 이루시는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우린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돌아가는 정치, 한국 교회, 영적인 육적인 사회의 모든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능력이 많아서 그런 권세가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했으니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특별히 한국교회에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속에 응답이 떨어진다 생각할 때 아멘을 크게 하세요.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아멘의 화답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이시여 충성이시여
오늘 아멘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사람 한때는 그런 40대까지 애굽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왕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자로 있던 이 사람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40세까지니까 젊음이 있습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이 구름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 그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서 그런 목동 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인적이 없는 곳에 처가살이 40년 동안에 이 사람 손에 쥔 것은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80년 만에 처음 만난 그는 80세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이나 지금 나이나 똑같습니다. 나이 80에 뭘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80세 그의 모습은 돈이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사막에 살아가는 그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그마저 내려놓아. 난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 그것 다 던져놓아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모세는 나이 80에 나이가 많습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돕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지식 40년 만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권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너무나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것은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들고 다녔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똘기나무, 출애굽기 3장 2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똘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모세의 이 보는 광경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흔히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어떤 것이냐면 잡초까지 속하는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앙상한 줄기에 바늘 같은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이 달아오를 때 모래 바닥의 지열은 약 40도 이상 달아오를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날 똑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불이 붙어서 바로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불은 일정한 속도로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사그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불로 만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요?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잡초까지 속하는 나무라고 할 수 없는 이 떨기나무.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 숲이 우창했던 이 신화산 주변에 이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불로 찾아오신데 그것이 또 불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시나무 떨기 한가운데 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떨기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소개하면 이사야 5장 7절에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마가복음 8장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에 물으셨습니다. 소경이 첫 눈을 뜨면서 생전 처음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모세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불꽃으로 오실 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오신다면 이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너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이 너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가시나무는 밖으로 찌르는 것, 안으로 찔러대는 무수하게 박혀있는 이 가시나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80평생 살아오면서 그에게 남은 것은 가시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런데 내게는 열매가 없고 전부 가시밖에 없어요. 자녀의 찌르는 가시, 가족들이 찌르는 가시, 내 몸의 육신의 질병의 아픔의 가시, 사업 실패로 오는
형언할 수 없는 가시, 직장 생활에서 나 모르는 이 고통과 가시, 사방을 돌아보았더니 내면으로 찌르는 가시, 외부에서 찌르는 가시가 무수하게 나는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제목감도 되지 못해요. 나는 뗄감도 되지 못해요. 나는 순간 타수없이 붙여버릴 것 같은 이런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너는 약해도, 너는 제목감이 되지 못해도, 너는 가시가 많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불꽃으로 너에게 찾아왔어. 어디에 와 계세요? 그 가시 속에, 가시 속에 불로 찾으신 하나님, 불 속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너만 고통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네가 받는 그 고통 나도 같이 찔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주님 못 박히셨어요. 머리에 가시 채치셨어요. 발에 못 찔리셨어요. 채찍으로 수수하게 채찍 끝에 달려있는 무슨 낚시 바늘 같은 것들이 찔러 때릴 때마다 그것이 살까지 박혀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으로 찾아오셨을 때 이 사람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끌어올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불은 첫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오질 않아요. 불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은, 불꽃은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머리 되게 하고, 실제적으로 모세 머리 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머리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못 됩니다. 40년 나이 80 먹은 노인이 60만 명 젊은 많은 능력자들, 건강한 사람들, 지식인들 많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 모세에게 임할 때 그런 민족의 대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 힘으로 모세와 같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가진 돈도 없고, 나는 하나님 가시가 많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그 광야에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 가시뜨기 인생에게. 오늘 이 현장에 우리는 환경을 돌아보며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가시가 많아요. 나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나는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는 너무나 인생에 가시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불같이 살아가기에, 나는 가시떨기 같은 너 가운데 내가 와 있는데 주여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타고 있는 모습이 무슨 말합니까? 너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 뜨거운 불같은 사랑은 계속 일정한 속도로 타고 있습니다. 불꽃은 연기가 없어요. 연기는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너 눈에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며,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그을 때 환경 바라보고 그렇습니까? 바라보고 보았을 때 빠져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어떻게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능력의 사람, 바로 베드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냐면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다? 안 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게 없어. 주님이 다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명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 주셨다? 아닙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시려고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켜 내 몸까지 던졌는데 너 그거 내가 안 들어주겠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대단히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사람들을 군대를 선발할 때 이 용사들 가운데 노예 생활한 사람들께서 선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팔려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양의 피,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양의 피를 그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반드시 내가 피를 보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이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양을 가리켜 바울은 이 땅에 와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경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 모든 재앙에서 우리 모든 심판에서 우리 모든 저주에서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서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 밤이 바로 그들은 출입하는 밤입니다. 이 밤이 바로 자유자가 되는 밤입니다. 반드시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출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기 12장 9절 말씀하기를 이 유월절량을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을 것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유월절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면 날고기 먹지 마라.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합니까? 불에 구워 먹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불같은 사모함, 불같은 뜨거운 열정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다리, 내장은 지증의의를 말합니다. 네가 머리로 믿는 신앙이든 다리로 믿는 신앙이든 내장은 가슴을 의미하는데 네가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든 어떤 무릎으로 가는 신앙이든 머리로 가는 신앙이든 가슴으로 가는 신앙이든 다 불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불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열리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인간의 방법으로 열립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인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풀어주실 때 이 말이 디아노이고입니다. 이 디아노이가 무슨 말이냐면 열렸다.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풀어질 때 내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고 생명이 들어갑니다. 오늘 디아노이가 역사가 주여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풀어졌을 때 열렸더니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뜨겁다는 말은 그게 아세요? 헬라인은 카이오, 카이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이 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갑니다. 뜨거워졌더니 언제 뜨거워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부르질 때 내 마음이 열려지며 생명이 들어가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내게 불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불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인간이 전할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서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강조하기를 레위기 6장 12절에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 항상이란 말은 24시간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강조하세요. 얼마나 중요하시길래 레위기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계속해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제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몸에 성전 제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단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내 마음 제단에 오늘 수많은 교회에 모든 직분자들 마음속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어요. 은혜의 불이 꺼졌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다 꺼져버렸습니다. 불 꺼졌더니 캄캄해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강조하기를 제단 부르면 꺼뜨리면 안 된다 했는데 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더니 온 가정이 다 어두워져요. 내가 받은 직분의 자리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여 제단의 불이 우리 성도의 몸의 제단이 성도 몸의 성전이 아버지는 그 제단의 불이 이 시간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믿음의 불이 봉사의 불이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다시 붙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얻으면 교회가 성령으로 강해지면 한국교회를 건드릴 자 없어요. 하나님 권세가 임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교회 지금 기도가 사그라지고 있어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뜨거운 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전부 비판하는 소리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부 불만스럽고 그리고 전부 원망하는 이런 시선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 더 덮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더 까발려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솔직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갈수록 비판의 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교회가 1,200만까지 부흥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능력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열왕상 18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간절하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사람 먼저 기도할 때 불 내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전에 성경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왕상 18장 36절에서 37절까지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종이 누구인지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에 열왕상 18장 38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불 쏟아집니까?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불받기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불받고 강한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체력이 강한 자,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1절에 말씀이 씨앗이라 했으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했으니 이 말씀을 내가 새기고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강해져야만이 내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목사님이 살고 내게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 내 성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라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불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아뢰었단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됐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니 불을 내려주시는데 바로 다시 들으시는 번제물 위에 불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번제물 되기 원합니다. 번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입니다. 주여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우리의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믿지 않고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6절을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강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 되게 해주세요. 제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내 혈기도 감정도 고집도 자도 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교회 생활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시험거리를 달고 다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시는 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사람들 말을 잘 섞지 않습니다. 그 말 자칫 잘못 나누다 보면 부정한 소리 한마디만 내 귀에 들어오면 전체가 다 부정한 생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죄의 오염성은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독버섯처럼 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만 듣고 또 듣지 말아야 될 건 내 스스로 차단시켜야 돼요. 이것이 절제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할 때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홀연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성경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을 자랑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와요. 은사를 부어주세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입니까? 불성령.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불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뜨거움이 오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불이 오는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은 전부 다 빛을 밝힙니다.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밝아져 버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서 자신을 보세요. 주님을 보면 주님을 보고 나를 보면 세상 것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주님을 보면 환경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먼저 보세요. 주님을 먼저 보시고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아에 빠져가지고 오늘 스스로 자기 모습 보았을 때 비관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금대접이 있는데 이 큰 금대접에 많은 향이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이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데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습니다. 이것을 향이라 그럽니다. 향을 담아가지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금향로가 불이 담겨 있는데 제단불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좌 앞에 제단불이 이 불을 갖다가 천사가 성도가 기도가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올라가더니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불을 이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다가 하나님 불을 담아요. 성경 말씀은 계시록 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향로를 땅으로 쏟아버립니다. 향로를 엎어버렸더니
이 향로에 기도가 담긴 이 향로에 하나님 불이 담겨서 내려올 때에 네 가지가 돼서 내려옵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요. 우레, 번개, 음성은 하늘을 진동시키는데 지진은 땅을 진동시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한 분이 오는데 천사가 와요. 천사가 내 기도를 받습니다. 우린 기도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하기를 천사가 오늘 천사의 손으로부터 성도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상달하실 때에 그 기도가 땅으로 내려올 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겁을 내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받던 여호수아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나의 골수에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크게 따라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 말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섬기는 교회에 불받은 성도, 불받은 주의 종, 불받은 우리 성대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